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영구의 리액션 비디오 촬영 중에 있습니다. 듀오이라는 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피처링에 다이먼드 그리고 사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싱엔 DJ 넷 마요 제임스가 만들었죠. 일단은 영구와 많은 작업을 피처링을 하는 래퍼는 다이먼드가 항상 있으니까 뭐 그거는 항상 낯설지가 않는 그림인데, 사란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서 사란의 지금 태국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허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악이 진짜 자주 올라오더라고. 그것도 그건데, 뭔가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그렇고 사란의 인기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래퍼 우승 이후 뭔가 저는 인상 깊은 활동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즘에서야 좀 다시 이렇게 좀 급부상을 하는 것 같은, 라이징 래퍼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태국 구독자분을 통해서 이 곡의 가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니즈하는 성격의 곡이라고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짜 다이아몬드인데 진짜 다이아몬드인 척 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척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로 돈이 많은 게 아니고 허장성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니즈하는 곡인 것 같아요. 분명히 가사를 쓸 때 직접적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저는 가사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한국 힙합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지칭은 하지 않아. 근데 가사에는 누군가를 디즈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의 행실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의 듀얼이고 다이먼드 사란이 함께 합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자, 요즘 힙합 뮤직비디오에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가 있죠. 농구도 아니고 야구도 아니고 다름 아닌 골프입니다. 골프. 골프는 진짜 요즘에 많이 나와요. 뭐 DJ 칼리드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요즘에 약간 힙합 스포츠가 돼가는 것 같아요. 카트 타고 가면서 랩하는 거 되게 멋있는데? 약간 그거 있잖아, 비디오에서 이렇게 골프 치는 거 보면 골프 초보인데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돼서 여유가 막 생겨가지고 평소에 못 배웠던 골프를 배우러 가는 그런 래퍼들 같아. 와, 골프장이 너무 이쁘다. 저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야, 독이야 뭐야. 저는 예전에 방콕에 있었을 때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묵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큰 골프장이 있는 거 아시죠? 약간 그 생각도 나는 거 같아. 힙합으로 골프를 치네. 진짜 훅은 영구가 태국 힙합에서 제일 캐치하게 잘 만들어요. 아, 이건 뭐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 항상 중독적이야. 야, 사란이 스타일이 많이 변했어요. 뭔가 딥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 오리지널리티 점점 가깝게 가려고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줘가지고 좀 놀랐어. 몇 년 전에 내가 알던 사란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거지. 카트 뒤에 타가지고 막 퍼포먼스 하는 게 멋있어. 뭔가
허장성세를 부리는 래퍼들을 이렇게 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언어를 몰라도 그냥 느껴져. 근데 난 좀 궁금한 게 태국에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엄청 덥고 습하잖아요. 골프 라운딩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 이건 뭐 외국인의 개인적인 그냥 궁금증인데 땡볕에 오래 있고 습한 날씨니까 이게 골프 뭐 코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완주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무슨 카트를 산악바이크 타듯이 가지고 놀듯이 타고 있어. 재밌게 봤어요. 가사를 구독자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가사에 대해서 좀 뭐 저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미국에도 그런 게 많죠.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래퍼가 막 돈이 많고 다 뭐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가사에 가짜 루이비통 가방을 맸다가 걸렸어. 그러면 또 조롱이 엄청나게 가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체인을 찾는데 이 다이아몬드 체인을 거기에 있는 전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페이크 다이아몬드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완전히 페이크 다이아몬드 체인을 찾는데 진짜 다이아몬드 체인이라고 막 가사에 얘기해. 근데 그게 나중에 걸리면은 굉장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국 힙합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런 논쟁도 좀 있는 것 같아. 가령 래퍼가 슈퍼카를 샀어요. 람보르기니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람보르기니를 어떻게 구매했는지도 이제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렌트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의 차가 되는데 진짜 내 차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 나는 그런 거 렌트도 싫고 그냥 나는 올 캐시로 슈퍼카를 살래 해서 슈퍼카를 지른 래퍼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힙합 팬들은 저 래퍼 렌트에서 슈퍼카를 손에 얻게 된 래퍼를 이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120평짜리 막 넓은 집에 살아. 내가 이거를 샀다고 가사를 썼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내 거가 아니고 이제 렌트예요. 물론 렌트라는 것도 이제 능력이 돼야 렌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그 집이 본인 거가 아닌 거잖아. 아주 오래전 뉴스긴 한데 저는 뭐 타이가가 엄청난 이제 비버리 힐즈의 끝내주는 집에 살고 있는데 집세를 몇 달 동안 밀려가지고 집 주인이 타이가를 고소할 거란 뉴스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올 때마다 래퍼들의 가사와 현실 세계의 갭 차이가 큰 거를 보고 실망을 하죠. 뭐야, 내가 좋아하는 래퍼는 현금도 엄청 많고 모든 거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렌트였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힙합에도 래퍼들 중에는 목걸이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 기간 동안 자기네 샵을 홍보하면서 진짜 리얼 다이아몬드 체인을 임대를 해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사와 현실에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래퍼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데마 피게를 사고 싶어. 근데 어데마 피게를 사고 나서 가사를 쓸 것 같아. 어데마 피게 샀다라는 가사를 쓰기 위해서 진짜 오데마 피게를 사고 나서 렌트도 아니고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뒤에 가사를 쓸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것도 나는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나잖아. 아무튼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한국 힙합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쿤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